아, 요즘 라이브 가기 딱 좋을 텐데, 그쵸? 그래서 이번 서브컬처쇼크 위클리 뉴스에는 우타이트들의 라이브 공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처 라이브의 모든 팬들을 위해 준비된 뒷이야기 영상들도 소개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Again, 유키미, 림, 3부로 구성되어 있는 4인조 남성 그룹 모노팔레트는 8월 한 달간 라이브 공연 투어에 한창이었는데요. 바쁜 투어 중에도 팬들을 살뜰히 챙겨 니코동의 두 번째 곡을 투고하였습니다. 곡명은 유스의 위크. 계속해서 걸어나가자,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활기찬 가사가 돋보이는 밝은 곡입니다. 모노팔의 멤버 3부는 SNS를 통해 어제 이 시간에 올렸어요. 투어에 참가한 사람, 참가하지 않은 사람 모두 즐길 수 있는 느낌으로 완성된 것 같아요. 벌써 1만원 재생 고마워요. 더욱 많이 들어준다면 기쁠 것 같아요. 라며 미처 공연장에 참여하지 못한 팬들도 생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무려 라이브에서 불렀던 곡이 니코동에 투고되다니.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을 팬들은 진정 승자.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니코동에서 많이 들을 거예요. 8월 29일 이브님과 소원님 투맨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 전부터 다양한 굿즈 소개로 많은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어요. 오, 귀엽다 귀여워. 굿즈부터 엄청난 케미를 자랑하는 이브님과 소원님의 공연은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경치였습니다. 또 하고 싶다. 고마웠습니다. 편안한 집 같은 분위기의 공간이라서 즐거웠어. 또 하자. 이 트윗들 왜 이렇게 설레죠?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녹을 듯한 매력적인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두 콤비의 행적이 무사히 끝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두 분의 활동이 끝없이 펼쳐져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와, 아마츠키님 공연이 무사히 끝났어요. 아마츠키님의 무도관 공연은 위클리 뉴스 첫 때부터 다뤄왔던 소식이라 의미가 남다른데요. 과연 그 현장이 어땠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최초의 일본 무도관 원맨 공연 다이제스트 동영상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온 사람 아는 사람 전인류 모두 봐줘. 잘 부탁해요. 9월 1일 6시 아마츠키의 일본 무도관 공연 요약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흔드는 팬라이트 속에서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는 아마츠키.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다행이다 라며 눈물 짓는 아마츠키의 목소리가 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우타이트 사상 최초의 영광스러운 일본 무도관 원맨 공연. 이 타이틀이 더욱 앞으로 나아갈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한 사람의 팬으로서 바라봅니다. 이번 위클리 뉴스에서 보여드린 소식들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멋진 영상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